김병이란 수식어가 운명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대표 족장 김병만.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으며 극한의 추위를 향해 맨몸을 던지는 남자. 메마른 사막에서 세계 다양한 생존 지역에서 인간 한계에 도전해온 생존의 달인 김병만. 여기가 아파트 적어도 10층 높이, 10층 높이가 넘는 것 같아요. 체력 좋은 카메라 감독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강철 체력. 그의 움직임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고 국원 방송의 신, 시청률의 제왕 김병만. 그러나 불량의 신 김병만도 미처 피하지 못한 뼈아픈 통편집의 순간들이 있었으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김병만의 진짜 정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어? 이거는 왜 편집이 된 거죠?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네?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지금 한 3일 만에 쉬는 거예요. 지나친 노출로 통편집! 그거 하다가 안 되면은 수저로 변경합니다. 공방처럼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테이블도 뭐... 다 만들 수 있고요. 식탁 기본이고 미용실 가면 이렇게 거울 붙여 있고 하는 드라이기 걸려 있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만들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한 세 군데 해봤어요. 어디 어디요? 추어탕 PC방 미용실. 아, 나 신기해 죽겠어. 화살 만들고 깎고 깎고 또 깎고. 주걱 하나 만들자고 시작한 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몇 분으로 편집될까요? 이거요? 네. 아, 그러니까 30초. 죄송합니다, 족장님. 본방송엔 30초가 아니라 아예 안 나갔습니다. 어허, 이번엔 돌? 글씨 쓰게. 정글에 없지, 저쪽에 없어야 돼서. 돌로 글씨를 쓰신다고요? 이건 리얼타임으론 도저히 방송 불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빠른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본방송에 8초는 나갔으니 주걱보단 낫네요. 국립공원 코끼리. 어, 코끼리? 어, 저렇게 큰 동물이 나오면 편집될 리가 없는데요. 마음에 안 드나봐. 주인이 아니어서. 터스블이네. 신기하다 진짜. 말로만 맨날 코끼리 뭐 코로 코끼리 뭐 이런 거 있지. 아, 훈련 과정이라 아쉽게도 통편집됐군요.